언제까지 올 수 있어? 아, 그래 알았어. 그때 봐. 우리 집안 문방구에서 사탕 반지를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썼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나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 우리 집안 문방구에서 사탕 반지를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썼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나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 너무나도 어린 마음에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네. 우리 학교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너라는 행성주의에 나라는 위성이 떠다니네. 너의 곁엔 중력이 작용해 멀어질 듯 멀어지지 않네. 친구들로 가득한 군별 놀이터로 달려가. 인기 많은 미끄럼틀 지붕 위로 나는 올라가. 슈퍼맨을 따라하며 저기 하늘 위를 날고 싶었지만 초능력이 없는 나는 친구들 보란 듯이 떨어졌다. 은혜를 타고 있던 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곁에 다가와 손을 내밀며 괜찮냐고. 나는 많이 부끄러웠지만 너의 손을 꼭 잡고 슈퍼맨이 된 것 같이 너와 하늘을 날아가. 우리 집안 문방구에서 사탕 반지를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썼어. 우리 엄마 나에게 공부나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 6년간의 추억들이 담긴 졸업앨범을 받고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롤링페이퍼도 쓰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냥 잘 지내라고 적고 너한테는 내가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아니야 이건 너무나도 식상해. 아니야 이건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 롤링페이퍼에 어떤 문구를 적을지 고민하다 그냥 편지를 써서 내게 전해주려고 해. 우리 집안 문방구에서 사탕 반지를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썼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나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 우리 집안 문방구에서 사탕 반지를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편지에다가 썼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공부나 하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